네, 제가 여태까지 본 영화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영화. 제일 아름다운 영화, 이 영화가요. 디스턴스. 유니겐스. 야노 유겐스. 야노 유겐스의 작품.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지우려면 요거 누르면 지워지죠? 제 목소리는 녹음되는지 모르겠네. 얼굴 안 보이게 좋겠습니다. 목소리 좀 녹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제 디스턴스, 먼 거리, 먼 거리란 말이죠. 먼 거리죠. 먼 망망대해. 음악을 들어보세요. 담배를 피려고. 여기서도 담배 때문에 아버지하고 싸웁니다. 우드카 같죠? 소주는 아닐 테고.
엄청 쓰네요. 안주 빨 세우고 심심한데 담배나 한 대 피자. 남자라면 담배 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냐. 10 aastat. Sa jõudnud mulle ikka seda nina alla. Sellest on 10 aastat. Mis vahest seal vargane, kui on vargane, on vargane. Ma ei saa aru, kuidas seal vanus on sinuga nii soovasti.아누가 이 아들의 철을 말하는 거죠. 미다 시나. 미다 시나. 아누스테아. 아누스테아. 응? 응? 저 이 새끼 요즘 매 볼마. 볼마. 그래서 자기 철하고 두둔을 하는 거예요. 네, 잠시만. 이스테가 깨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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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아들이 튀어서 싸운다는 저희 집 어둠이 감기한 테러로 와지로 보아해 이제 해가 뜨고 슬슬 바람입니다. 바다 상황이 많이
반듯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이제 모터를 보트에 달고 장부들을 옮기고 제가 저번에 그 아버지가 나온 영화를 보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영화를 참 이상하게 봤는데 다시 보니까 놓친 장면이 좀 있네요. 또 담배를 끊습니다. 또 불이 안 들어오고 이거 담배 피는 분들이 보면 안 되는데 유튜브에 올리면은 아동들이 못 보게 설정을 해야 돼. 예, 불붙였는데 좀 이상한 낌새를 살리는 거예요. 뒤에 뭔가가 있다. 뭔가 안 좋은 기운을 느끼는 거죠. 아버지도 안 좋은 기운을 느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배에 타서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격투로 싸우다가도
티격태격 싸운다는 표현보다는 갈등이 있는 거죠. 아들은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천만원 떠나고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는 답답하고 한심하고. 하지만 이제는 같은 배에 그물을 올리는데 바다는 평온한데 뭔가가 있는 거예요. 주위에 물속에 있던 그곳을 떠나려고 모터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정박을 할 수는 없는 시점이고, 거기를 떠나려고, 그냥 파도에 배를 막고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해서 모터를 돌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넘어져서 물에 빠져버려요. 죽음의 그림자가 아들을 덮치는 겁니다. 아들의 시선으로 여기서 What the hell is that?를 저거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지옥 같은 거 뭔가요? 이렇게 했죠. 그랬냐? 여기에서 It might be hell itself. 어쩌면 지옥일지 모른다. 이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앞에 말하고 뒤에 말, 아들의 말하고 아버지의 말이 대꾸가 되는 것 같아갖고 그렇게 한 거죠.
이상한 기운은 넘어가고 아버지와 아들이 피치는 속수 없죠. 손을 잡고 저기 구덩이에서 벗어난 거죠.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봤을 때 섬일 텐데 이게 묘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배고요. 서로 기대는 아버지는 아들을 잃을 수 없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대는 그런 운명 공동임을 느끼는 아주 험악한 향이었습니다. 눈과 바닥처럼 아주 험악한 순간을 버텨냈죠. 좋죠. 연기도 아주 명하지 않았는데 표정으로 빛으로 하는 연기 여기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쳐다봐요.
네, 이 영화는 타이틀 디스턴스, 장르 드라마, 감독 작가 야노 유겐스. 여러분 보신 이 오른쪽에 계신 게스트 출연 인드렉 올란 바이노라이스, 책임 프로듀서 크리스티안 푸셉 바이노라이스, 촬영 감독 마르트 라운, 음악 카스파르 가다스틱, 편집 마르틴 만닉. 줄리 슬라트를 기념한다, 기억한다는 영화네요. 네, 잘 봤습니다.